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BC 457년 정월달에 페르시아의 아하와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집했습니다.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그들은 이상하지요. 웬일이지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떨어졌고 그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들이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노인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 그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왜 기도하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해방받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2차로 고국에 귀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목적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한 4개월여 걸리는 머나먼 길인데 가는 길에서 참 쓰러지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 노약자들도 있는데 가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도적대가 나타나서 우리 재산을 노리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면서 약탈하려고 달려들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지켜줄 보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들은 강가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머나먼 길을 가야 되니까 사실은 잘 먹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안전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모아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 손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들을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인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에스라 일행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예요. 예,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아하와 강변에 모여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에스라 일행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관계되는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는 겸손한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바라볼 수 있겠어요? 기도하며 바라보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 자신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죠. 오랫동안 고대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너무 멀어요. 한 4개월 이상 걸려오지는 머나먼 길이에요. 가는 곳은 여러분 평탄치 않습니다. 가는 곳에는요, 여러분 높은 산도 있었을 겁니다. 깊은 강도 있었을 겁니다. 험한 광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야 될 무리들 가운데는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시고 갈 겁니까? 그리고 챙겨야 될 소유물, 이 재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물을 챙기고 자식들 챙기고 노인분들을 모시고 돌아가는 길이 이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특별히 이들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아마 한턱 뭐 제대로 갔다가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노리고 있는 그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도적대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대들이 그들의 재산을 노리고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일,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켜줄 기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군대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 그를 헤쳐나가야 되겠는데 그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찌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출발하기 전에 먼저 모인 거예요. 아하와 강가에서 모여서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는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불안감을 가지고 우린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 마음가짐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린 기도를 통해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방법,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또한 지극한 자식 사랑의 표현 수단입니다. 자식 사랑하지요? 자식 사랑하게 하는 그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볼에다 뽀뽀를 해주는 것도 있을 테고, 예? 다음에, 예, 뭡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용돈을 주는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 맛있는 간식을 사주기도 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봅니다. 근데 최고의 자식 사랑 표현 방법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손을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라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아이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와, 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와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다가 길에서 지쳐 쓰러질까 봐, 이 아이들이 갔다가 그 뙤약돌 밑에서 고열에, 예? 질병에 시달리게 될까봐, 이 아이들이 건강상에 어려움을 겪고 생명의 위태로운 일을 만날까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최고의 자녀 사랑, 그것은 자녀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업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으면 21절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서 주께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를 위해서. 즉 우리 재산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생업을 위해 기도한 거지요. 예.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은 우리의 생업을 위해 기도하는, 예, 그런 택입니다. 여러분 생업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거나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 그 손길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 보면은 날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불신자들도 하는 겁니다. 예? 불신자들도. 그러나 우리는 날 도와줄 사람만 찾아다니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사람이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나를 정말로 힘있게 돌아와줄 인생은 없어요. 한두 번 도와주는데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 자리 피합니다. 그래요. 사람은요. 자꾸만 의지하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하나님은 귀찮아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예,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인생의 어려운 순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멈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참 사랑하지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추상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걸 알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려고 한다면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은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건져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손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악한 마귀와 그리고 악한 대적들의 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손이죠. 두 번째 손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악한 사탄 마귀와 악한 자들의 손아귀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손입니다. 세 번째 손은 여러분 우리의 손입니다. 악한 자들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우리의 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손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에는 우리를 해하려는 대적들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악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외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같이 뜻밖의 재난과 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의 갈등도 있고요. 참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이 세상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인 에스라 8장 31절에도 보면은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요.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 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이 앞에 나오고 뒤에 손은 무슨 손이에요? 매복한 자의 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치기 위해서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매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 그들이 가진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들의 목숨을 갖다 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모나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대적들이 매복하고 거기서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도 이런 우리들의 대적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는 것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또 다른 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시는 손이 있어요.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월 만에 무사히 어디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당도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굉장히 위험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손이십니다. 우리를 빚어내신 창조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각가지 위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인생길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들었을 때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치유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해야 하시는 기적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 자녀들을 위험 가운데서 항상 건져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보호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무력하여 쓰러지려 할 때 항상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손이에요. 오늘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노인들도 모이고 어린아이들도 모이고 장년들도 모여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평탄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을 입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실을 갖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4개월 만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손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손이 있습니다. 어떤 손일까요? 손을 모아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손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기도의 손은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기가 막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요즘 사람들은 주로 손을 모으고 많이 기도하지요. 어제 손을 모아 기도하든지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만 특별히 기도하는 일 우리 손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손을 들 때는 두 가지 경우에 손을 들죠. 어떤 경우에 손을 듭니까? 여러분, 어떻게 손을 듭니까? 자, 이때 항복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항복할 때. 두 번째는 언제 또 손을 듭니까? 승리했을 때. 만세 하면서 승리의 만세를 부를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고 항복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승리케 만들어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손을 들게 하십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만세
하고 승리의 손을 들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는 항복의 손을, 세상을 향해서는 만세 손을 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은, 가장 숭고한 손은 손을 모아 또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그 전체 몸은 나오지 않고 손목만 딱 나와요. 그 두 손목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이 장면이 그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손입니다. 알베르트 듀로라고 한 사람이 이것을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알베르트 듀로는 500년 전 사람인데 대단히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배우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더불어서 의논합니다. 여보게, 우리 한 사람이 먼저 그림 공부를 하면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좀 그 뒤를 받쳐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서로 역할을 바꿔가지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의논이 됐어요. 그래서 뒤로가 공부하기를 시작했고 그의 친구는 뒤에서 돈을 벌어서 뒤를 갖다 대주었습니다. 뒤로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제법 이제 이름이 있는 화가가 되어지고 그의 그림은 이제 고가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뒤로가 친구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이젠 자네 차례야. 그동안 나를 뒷바라지해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예? 이제는 자네가 마음껏 공부하게. 내 그림이 제법 이제 고가에 팔리고 있으니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세. 자네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게, 뒤로 이 손을 한번 보게. 내 그동안 힘든 일을 한다고 손이 이미 많이 굳어버렸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에는 마땅치 않은 것 같네. 자네가 이제 성공한 화가가 된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네. 앞으로 더 훌륭한, 내 몫까지 대신해서 더 훌륭한 화가가 되어주게 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기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친구의 집을 뒤로가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안에서 뭔가 나지막하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문을 두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 앉아서 가만히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자기 자신, 이 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 뒤로가 이처럼 훌륭한 화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참 좋은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장래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뒤로는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손을 모아 기도하는데 그 손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숭고한 손인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갖다가 주제로 해서 그때부터 그가 그림을 그려서 바로 그렇게 나온 것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복된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숭고한 손입니다. 우리 모두도 손을 모아 기도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